주말 사이 광주에서 확진자가 24명 발생한 가운데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앤차 감염만 절반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얼마 전한 식당과 주점에서 지인 모임을 가지면서 앤차 감염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지난 주말 이틀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 불명인 광주 2,286번과 2,273번, 경남 3,207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6명, 강남구 종교시설 관련 2명, 해외 유입이 2명이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